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인사드립니다. 박미라입니다. 박스권 돌파를 꿈꿨던 코스피 지수가 197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기관의 매도 폭탄을 맞은 데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죠.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1% 넘는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힘들게 올라온 570포인트를 상거래만 내주며 550선 중반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에 기업들의 실적마저 부진하게 나오며 하락으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주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수요일 BOJ에서 통화금융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최근 BOJ 총재가 추가 부양책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이 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소비세 인상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통화량을 연간 60조에서 70조 엔 정도 속도를 늘리게 하는 그 현재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이전에도 뭐 쿠로다 일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융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그 현재 수준을 그냥 유지시킬 경우에는 엔고라든지 주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수요일날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는 추가 금융 완화책이 발표되면 주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행이 다시 자금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2분기 경기 하락폭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밝혀지면은 엔화는 1달러에 그 105엔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이 더 이상 엔화를 용인하지를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효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지난 금요일 CPI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1.3% 상승 기록했는데 10개월째 그래도 오름세를 유지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디플레이션 탈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그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비세 인상 뒤에 소비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그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각종 그 소비재, 그 다음에 그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 사재기들이 심했고요. 또 화장지까지 사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그 정부 목표인 2% 물가를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비세 인상 뒤에 뭐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들이 이제 서서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한편 일본도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일본 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발표된 일본 기업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메릴 린치라든지 시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엑스포즈가 높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좀 신중하라는 보고서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정권이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미치 상선이 화물선을 전격 중국 정부에 압류 당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미쓰비시 머트리얼 같은 경우도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에 그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대중국 그 비즈니스 활동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일반 기계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뭐 영상기계, 음향 부분까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그 기업들의 예상 환율이 1달러에 그 100엔, 그리고 1유로에 140엔을 고려한다면 현재 그 환율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8일과 30일 이틀간에 30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5월 1일부터 9일까지는 100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은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교세라 같은 전기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0일부터는 유니참이라든지 노무라홀딩스, 니코전공, 그리고 미치이상선, 일본항공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초기에는 실적들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니케이 지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지받던 14,500엔이 좀 붕괴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네, 이번 주에도 그 중국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일본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외국인들의 그 일본 주식 매도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이번 주에는 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징검다리 휴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또 황금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관망 심리가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물 움직임에 좀 휘둘리는 급등락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 평균 주가는 14,200엔 선과 14,800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뭐 실적 호전주라든지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그리고 중앙 신칸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건설주라든지 저가 주 쪽에 제한적인 테마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중국 HSBC 4월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6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죠. 오늘 목요일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성적도 같이 상승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국가통계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개월 연속 상승은 50.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니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인해서 뭐 신규 수주라든지 생산 활동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엔화는 1달러에 그 6.25 위엔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그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최근에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급 과잉 시설에 대한 조정,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 금융 시스템의 조정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내 그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경기 회복세는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중국 국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뭐 태양광 에너지, 수력 풍력, 그리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통신과 같은 인프라 건설을 민간에 좀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80여 개 프로젝트를 모델 케이스로 선정해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중국 정부가 독점을 깨고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그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서비스나 신에너지, 인프라 쪽의 그 성장 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 부양 효과 좀 미미하고요. 또 전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또 미니 부양책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한편 세계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화물 물동량 지표인 BDI가 957을 기록했습니다. BDI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과 무난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하락한 이유 궁금하고요. 또 언제쯤 회복이 될지도 함께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뿐만 아니라 동행, 후행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철광석 재고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톤 이상 되고요. 구리 재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0만 톤보다 더 많은 그 재고 물량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콩 수입량도 지금 현재 미국이나 브라질산 그 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서 선박 화물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60%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해운 업황은 2분기에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은행들에게 한 빌렸던 1조 달러의 그 자금을 빌려다가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농산물 쪽에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입했던 것들이 최근에 그 상품 가격 급락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그 대출 자금 회수로 인해서 수급 밸런스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수출과 관련된 선진국 경기가 확실히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현재 해운 업황의 회복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편 지난주 상해 증시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도 함께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약세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상장 심사 계획을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그 기업이 무려 97개 정도 되고요. 또 올해 말까지는 200여 개 기업이 100조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수급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뭐 시장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은행이라든지 실적이 호전된 그 전력 송전이나 제약과 같은 개별 그 테마주 쪽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일본과 중국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자, 지난 금일 추천 종목이었던 레드로보가 장중 1% 넘게 올랐다가 좀 소폭 밀리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레드로보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레드로보가 생각보다는 짧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하단입니다. 지금 우리 월봉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주가의 바닥 국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에 매물대 상당한 매물권이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물량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수요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안전하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그대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냈었고요. 시장 상황과는 조금 별개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만큼 개별주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기술주는 우리나라 기술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모습 꼭 참고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은 개별주를 좀 더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로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솔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안 좋았죠.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자 버닌 소켓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거기 SSD라는 소켓을 또 만들고 있는 회사, 모듈 소켓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 컨텍솔을 좀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상 고온이죠. 125도 이상의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소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커넥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테스트를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겠죠. 그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 컨텍솔, ISU, 그리고 한 개 더, ISC죠. ISC.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리노공업,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텍솔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가율이 낮아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원가율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도 원가율이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원가율 하락은 그만큼 마진 추이 자체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 주가는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 화면에서 SSD라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SD,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읽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개발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사양까지는 올라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상당히 둔화됐던 게 바로 PC 시장이고요. 하지만 SSD, 바로 하드웨어를 읽는 속도만으로도 더욱더 증가를 한다면 그 부분만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크로 컨텍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그런 부품들이 충분히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고가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하단에 이 가격대 사는 게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매수가 대비 그리고 리스크 자체를 감내를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포인트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침에 움직이는 모습을 잠시 보면요. 자, 지금 6,050원, 6,090원 정도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가격대 무리 없습니다.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에 지금 현재의 캐시커 시장도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자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앞서서 큰 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패턴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중간에 이 패턴 자체 이 가격대 5,980원이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는 이 정도의 분포를 할 수 있겠죠.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를 굳건하게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었고요. 중간 밴드에서 중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자, 5,980원에서 크게 오를 때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크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자, 이 종목 꼭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의 시초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하단에 5,8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보다도 우리는 좀 더 활기차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활기찬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자, 마이크로 컨텍스월 시초가 공략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좀 급격히 빠졌습니다. 박스권 돌파 쉽지 않았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 유창희 대표님, 동시호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동시호가 분위기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죠. 그렇다고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은 약보 같은 걸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생각했던 것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 뭐 1.3% 정도 하락을 해서 120%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수급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 선물을 꾸준하게 매도 우위로 보인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6,800개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수급이 좀 개선되지 못한다라면은 시장이 오늘도 쉽지 않다. 그래서 197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침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좀 덜 빠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한 554포인트에서 상승이 되려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보다는 약간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20일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흑산병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좀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50포인트 때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 이하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폭에 뭐 엄청나게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5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월요일 아침이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은 어디인지 들어봐야겠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과연 전일에 좀 어떤 전거래일의 종목들을 좀 샀는지 보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롯데쇼핑 그리고 KTNG,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KB금융, LG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상위에 좀 포진시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만도, 제일기획, 그리고 SK하이닉스, OCI,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특징은 대형 IT 종목들을 좀 많이 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중간에 좀 포진시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그러니까 금요일날 포커스는 화학이었습니다. 화학 종목들 상위에 포진시켰고 그리고 자동차와 이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좀 상위에 포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간간이 이 IT 종목들을 좀 샀고요.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IT와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오늘 코스피 출발상 어떤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네, 코스피 출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세를 좀 띄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은 1970포인트, 69.39포인트에서 형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20선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좀 음봉이 나온다면 추세가 좀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554.66포인트에서 일단 555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는데, 555포인트는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550포인트 때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은 1.8원 정도 좀 내렸죠. 지난 금요일에는 104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그 104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지지력 여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1040원 붕괴가 된다면 일단은 뭐 1030원대까지 어쨌든 뭐 환율 자체는 아직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방향성 자체를 보다는 지금 자체에서 안정세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선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약하니까. 다만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그 지난 금요일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선물에 매수냐 매도냐의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린 게 선물 베이시스하고 미개체 약정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미개체 약정이 전 늘어나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베이시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에서 미결제 약정이 어쨌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의미 있는 한 뭐 하루에 한 5, 6천 개 정도 움직임이 나온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다시 강보합에 마감을 했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오늘 다시금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0.97% 내린 14,289.82에 출발했습니다. 또 지표가 하나 발표됐죠. 일본 3월 선판매가 6.3% 증가했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 상위권 출발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현재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4%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0.4%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0.7% 밀리면서 4만 45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34%로 약보합 출발이고요. 한국전력이 0.5%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39,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64%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나오면서 73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87% 강보합이고요. 신한지주도 0.34%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1% 강보합에 거래되는 가운데 LG화학이 0.37% 약보합이고요. SK텔레콤도 0.4%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셀테리온 0.5%로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도 0.27%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0.59%로 약보합이고요. CJ 오쇼핑도 0.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GS 홈쇼핑이 1%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트 기준으로 해서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철강,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기계, 보험, 금융, 의약품, 운송장비 이런 순으로 조금 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수창고 하면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해운주들인데, 일단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좀 상승폭을 가져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운수창고 쪽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철강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오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전체적으로 좀 철강주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전기가스가 최근에 또 한전에 힘입어서 강했는데 오늘 또 가스공사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움직임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계업종, 그리고 보험
보험업종, 금융업종인데 일단 보험업종과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은행주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최근에 증권주들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금융업종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비금속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정보기기 그리고 운송, IT, 건설, 인터넷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비금속 같은 쪽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유진기업이라든지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오늘은 리노스 그리고 뭐 경봉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기 쪽은 역시나 토비스나 코텍 같은 디스플레이 쪽 움직이고 있고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IT 쪽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IT 부품은 아니고요. 작은 뭐 SCD라든지 동브라이트 같은 작은 이 IT 부품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또 이 건설주들 올라오고 있죠. 이 건설주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중소형 건설주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다. MJ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리조트 건설과 같은 이 JB 어뮤즈먼트의 소식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힘입어서 오늘 8%의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 선물 쪽에서 1,000개 정도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수급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오늘도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네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선물 쪽에서는 1,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약간 플러스 반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일단 550포인트를 지지를 보이지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조금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물 쪽은 여전히 조금 불안감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전기전자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기가스업 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운수장 쪽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IT 하드웨어 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부 제약 쪽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위험통화 전반적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80전 하락한 1039원 7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38원 90전과 1040원 2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하락한 103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위험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뉴욕 외환시장은 통상적인 재료에 따라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었고요. 일부 시장만이 전통적인 재료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을 지배했던 재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군사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뉴욕 증시의 조정과 엔화의 강세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회피 재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었고요. 지난 주말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 전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해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호조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만한 강력한 재료가 아니었다는 점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수급적으로 서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월말이라는 점에서 월말 내고가 등장하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그만큼 환율의 하락 압력을 약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하겠습니다. 위안화의 경우 달러화 대비 16개월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향후 추가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위안화 약세와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변수 가운데 하나로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난 90일간 두 통화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지수와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4월 고용 지표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1040원을 전후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 1분기 양호한 실적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2분기도 실적이 나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종목은요, 두산 인프라코어죠. 실적 기대감에 나흘 만에 주가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살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정상의 셰일가스 등의 어떤 에너지 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정상회담에서 이 클린 에너지랑 셰일가스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이 비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세대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일단 조원동 대통령 경제수석이 같은 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두 정상은 작년 발표된 한미에너지협력선언에 기초 클린 에너지와 비전통 에너지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통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 역시 SH에너지화학인데 이 미국 쪽에는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셰일가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가스 사업 참여를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 쪽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박스권이 길게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일단 오늘 뭐 7% 8%의 상승을 가지고는 일단 좀 뭐 판단은 힘들 것 같고요. 1000원대가 좀 넘어가야 좀 어느 정도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 실적이 일단 이 시장 기대치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상회는 했는데 중요한 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분기에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2분기의 경우 투입 원가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 봉영강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내년 사업 부문의 또 합병 시너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 증가에 대한 기여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일단 시장 예상치로 어느 정도 소폭은 상회했는데 2분기에 또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6만 4천 원대가 최근에 좀 지지선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5% 넘게 좀 많이 빠지면서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반발 매수로 인한 반등인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 전환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이 어떤 연장선상입니다. 이 인프라코어도 1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굴삭기 판매의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이죠. 그리고 중국 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엔진 사업부가 흑자가 났다. 순익 역시 이 해외 주식 예탁 증서인 GDR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좀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었고 판매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났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설명이 됐고요. 2분기에도 이 미국과 중국 등의 건설 중장비의 판매 증가 그리고 공작기계 쪽의 수주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좀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현대제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낙폭이 과했다.
금요일날도 5% 넘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반발 매수이나 반등세가 좀 나올 때는 동반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론 이 현대제철이나 두산인프라공업 같은 경우 반등의 근거는 실적 개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 감소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요일에 어떤 낙폭과대에 의한 오늘은 반발 매수로 인한 반등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1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조심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이 2거래일째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고 수주가 많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브라질 월드컵 수혜가 예상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다음 종목은 KLT인데요.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죠. 상장 유지 결정에 상한가에 올랐 군요. 유찬 대표님,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 5천원 만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 정도 상승을 해서 28,800원대, 29,000원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죠. 3조 4,3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만은 적자가 3,600억 정도 나왔고요. 이런 이유는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5천억 정도 충당금 설정을 해놔가지고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조선주도 좋지 못하고 있죠. 건설주들은 이미 작년에 매를 맞았던 상황에서 올해부터 약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들은 그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그 우려감이 대두가 됐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증권사 리포트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조선사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술력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선사업 부분보다는 약간 건설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특히 국내 건설에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처럼 플랜트라든지 건설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 것이다. 근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그룹 쪽에서 건설 사업부를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은 어쨌든 안 좋은 사업부를 떠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좀 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8,000원 정도가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은 뭐 이 자리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만원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8,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뭐 26,000원대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 혹은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중공업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오늘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죠. 근데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브라질 월드컵이 뭐 1년 내내 뭐 2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일에서 20일 남짓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특수가 뭐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해외 광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해외 광고 수주가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 제일기획에 와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관련된 거겠죠. 삼성과의 그 시너지 효과, 삼성그룹과의 광고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5라든지 뭐 앞으로 나올 제품 같은 경우도 제일기획에 맡아서 광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한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24,800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 4,500원 정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오히려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KLT, 모아내산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UB 네. 프리시전이라고 이름을 바꾼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한 7개월 전인가요? 뭐,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거래정지를 당했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간이 좀 길게 거래정지를 당하고 나서 상장페이지 조건에서 일단 해지가 돼가지고, 기준가가 재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정지 됐던 가격이 1,100원대였고, 여기서 이제 상하 그 100% 가격을 제시합니다. 위로는 100%, 아래로는 50%. 그래가지고, 2,000원대에서 가격이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기록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2,500원 근처까지 올라왔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래제기가 풀려가지고 1,000원이 2,500원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그 조건에 의해가지고 올라온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일단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어쨌든 뭐,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로 시가 대비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예외입니다. 지금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나흘째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MJB인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려중공업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종목은 국제 DY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의 배임 무혐의 결론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단기 효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좀 조정 추세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3만 원 가격 계속 좀 중요할 것 같고요. 73만 원 가격이 일단 그래도 좀 73만 원, 72만 원 이 가격대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73만 원, 72만 원대 이 가격대가 좀 하향 이탈이 되면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에 좀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수급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지속적으로 좀 이탈이 됐고 기관들이 좀 받아줬는데 일단 기관들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임계치에 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계 쪽의 물량 이 부분에 의한 하락, 하향 이탈 사실 75만원대가 제일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일단 75만원대가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3만원, 72만원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73만원이 지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80만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선은 좀 잡아도 되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MJB입니다. 사실 MJB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도 좀 종목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려중공업 인수에 대한 추진 이 부분 때문에 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MJB가 지난 25일 고려중공업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OU라고 하죠.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인수 대금은 360억. 일단 회사 측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 부문의 어떤 다각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 확보를 위해 목적으로 해서 고려중공업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한 8% 정도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8% 갖고는 뭐 MJB의 주가를 좀 말로 하기에는 좀 힘들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2,000원 돌파해줘야 뭐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쓰는데 일단 그간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름폭도 굉장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8% 정도의 상승 일단 상한가는 못 갔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 2,000원 이상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거기다가
2,000원 뭐 초반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 DY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의 어떤 배임에 대한 무혐의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현재 대표죠.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 그리고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통해서 고소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접수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통지받았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이 무혐의다라는 부분을 좀 공시를 하면서 일단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는데요. 뭐 200원대 주가, 지금 주가에 대해서 뭐 국제 DY를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하게 우려했던 어떤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결론은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매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반발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오늘의 상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설명드릴 이슈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주가가 1% 정도 오르는데 25만 원 주가 회복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TPC 글로벌도 같은 재료로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띄고 있는데 장 초반 11%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7% 정도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겠다 밝히면서 남북 간 긴장 호조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흐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현대글로비스가 1%대 오르고 있죠. 네. 작년,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매출이 3조 2,800억, 영업이익 1,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0% 정도 상승을 좀 했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미 주가 선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어쨌든 25만 원대까지. 거의 한 그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뭐 30만 원대 목표치가 올리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뭐 올린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맨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24만 5천 원 혹은 24만 원 정도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감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TCP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죠.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6억 1,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매출이 한 123억 정도 나왔는데 TPC 글로벌은 뭐 회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한 2월 달인가 2월 한 26일쯤에 대주주가 한 25% 정도 물량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약간의 그 자금이 좀 필요했다는 얘기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물량 출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2,900원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7%대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 대기 매도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900원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북한이 또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북한 핵실험 강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코, 뭐 빅텍, 뭐 등등 방산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좀 남북 경협주들은 좀 약세를 띄고 있는데 글쎄요 뭐. 북한 핵실험 한다고 해서, 뭐, 이들, 방산 업체들, 뭐, 당장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은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주가, 주식을 지금 매수하기엔 이미 좀 늦었다. 이미 스페코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3,700원대, 3,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미리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핵실험을 하게 되면,
종목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매년 5월 달 정도 되면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약간 무력 시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그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예전만큼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약간 불확실성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두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가가 6% 넘게 좀 밀렸는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고려 아연캡 상승하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일단 쌍용차가 그래도 좀 판매가 최근에 잘 되고 있다. 차량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난해 출시됐던 이 코란더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굉장히 좀 증대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올랐는데요. 이 뉴 코란더 씨와 코란더 스포츠 판매 증가 그리고 월 기준으로 판매 대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월 달 대비해서 한 23% 정도 늘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일단 뭐 장 상황도 그랬었고 전체적으로 좀 장이 자동차 업체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밀렸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11,000원 이상의 주가 회복 그러니까 한 11,200원 정도 이 수준 정도 되면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12,000원대 직전 고점 12,30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 기관들의 수급도 좀 최근에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그건 단순히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하는 모습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판매 대수나 현재 자동차 시장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는 다시금 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고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1578억 시장 예상치에 한 5% 좀 넘는 상회 수준을 보여줬고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4%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2.3%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귀금속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도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제련소 정상 가동과 아연 수요 증가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또 호주 SMC의 흑자 전환도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잘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그래도 상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굉장히 좀 박스권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상단이 한 34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 부분을 좀 뚫어야겠죠. 그래서 뚫게 된다면 만약에 36만 원 정도 수준의 주가까지는 도전해볼 만하다.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어느 정도 좀 터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 아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고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1950에서 2000선 박스권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연휴 앞두고 관망 장사 예상된다. 1950선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201선 1960포인트 지지력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중소형주 비중 축소하되 대형주는 투출의 전략으로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 포트는 압축적으로 대응하자 실적 양호한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추천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존스럽게 반대시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우선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지난 금요일날 선물 1조 원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좀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해외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이고, 지금 오전에 보니까 그 장 시작하자마자 한 15분 만에 선물 쪽에서 2,600억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매도를 했던 분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시 환매수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 하락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금일에 그 장중에 이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IT나 자동차 업종 쪽에 어떤 비중을 좀 확대해보는 전략, 뭐 이런 부분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선조정을 먼저 좀 받았고, IT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굳건한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포트를 가져가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수 소비 활성화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내수주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AJ 렌터카라던가 이런 그 가정의 달 연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내내, 그리고 6월 달까지도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내수 소비 활성화 관련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만약에 장중에 하락이 나오거나 종가상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 하락 시에는 매수하고 상승 시에는 매도한다라는 기본 전략. 뭐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지만 사실 이 부분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었는데 이거 1950선까지 쭉 밀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뭐 1차적인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1970포인트에서는 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뭐 깨진다고 해도 공포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급락 시에 매수, 상승 시에 매도, 기본적인 것만 좀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월부터는 내수주에 관심 갖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외병근 멘트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은 조금 빠르게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좀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지금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요일 오후장에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조금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요일장 저희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자, 상승 쪽 과다 구간에서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간은 반드시 빠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낙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상승 가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것이 매수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장은 빠르게 회귀를 하면서 상승 가닥 구간을 잡아 들어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락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것은 조금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요, 빠질 장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즉 중국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의 흐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선물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신다면 이대로 빠질 장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난 종목들 보면서 AS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지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OLED 관련주들, SFA라든가 AP시스템, 비아트론, 뭐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은 강보합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 가닥 구간, 즉 재상승 가닥 구간을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관련주들은 아직 조금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그다음 ELS 관련주들 결국은 낙폭을 다 했다는 얘기죠. 다시 빠졌다가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보면 크게 오르는 종목군들보다는 지금은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에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엔터 관련주들 키스트라든가 지금 IHQ 로엔 YG 엔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SMCNC 약보합 JYP 엔터는 강보합 그렇게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중국 다자녀 정책이죠. 일동제약하고 남양유업 삼위각기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제가 탑픽으로 뽑아드렸던 일동제약도 역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역전을 노려봐야 될 섹터를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북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죠?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 때문에 참, 온 국민들이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죠? 그 울고 싶은 사람 마음에 지금 뺨을 후리고 있습니다. 누가? 북한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북한이,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얘기를 어제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어제 전 뉴스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더 이상 뭐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둥 대도 안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경질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명분을 잡으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저들에 대한 지금 남한에 대한 어떤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막 내세우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회귀하는 자리 구간에서 회귀가 못하는 부분이 딱 발목 잡힌 구간이 북한의 바로 대북 리스크 쪽입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딱 잡았죠, 지금. 그래서 그 대북 리스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잡아드릴 것이 대북 리스크 관련주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코, 퍼스텍, 빅텍입니다. 자,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중국 다자녀 정책에 삼위각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코가 삼위각기를 자회수로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삼위각기의 어떤 부분들만 여러분들 살펴보셔도 삼위각기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의 어떤 이런 주가의 반영이 분명히 이 스펙에도 나타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텍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중에도 삼성테크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중소형주 섹터에서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한번 섹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관련주를 사놓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걸 기대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사놓고 아이고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걸 사놓고 물론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이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이쪽에 해치라는 개념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추가 도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지금 스펙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뭐 말하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탑픽 종목. 바로 스페코입니다. 3위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한 반영이 아직 확실히 된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핵실험이 강행되거나 뭐 추가 더블이 되거나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해치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스페코. 어휴, 계속 오르네, 갑자기. 이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하고 있는데 쭉 올라버리네. 이게 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죠? 자, 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영역대가 늘 밀렸던 자리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 사실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대지만 지금 스페코는 이 부분까지의 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밀렸던 자리대고 여기서도 밀렸던 자리대인데, 자, 이 부분을 왜 노리고 있느냐의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각도를 지금 세우게 돼 있죠, 그죠? 이 각도를 세우게 돼 있는데 이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 속에서의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시의 조정, 즉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쉽게 못 누르는 구간입니다. 왜? 일단 모멘텀이 하나 부각됐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도가, 주가가 나를 세우고 있죠. 근데 그 부분 중에 3위 각기 부분도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딱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지금 1차 여기 6,500원대 부근, 그 부근까지의 재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군이다. 근데 바로 6,500원대까지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근까지 올라올 동안 흔들면서 분명히 한 번은 터치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정확하게 지지선을 여기서 확보했고 여기서 확보했고 추세선상 여기서 확보하고 여기서 확보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강한 반등이 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가격대는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눌림목, 즉 조정시 매수 전략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www.sentv.co.kr로 딱 접속을 하시면 제가 있습니다. 네, 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나오시죠. 근데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그쪽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서 예, 우리 그 AD님께서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요. 잘생겼다는 말 한마디에 자, 예,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쪽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시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어렵다고 생각 드시겠지만 저희 서울경제TV하고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해안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를 여러분들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병국 멘토였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도 짧은 데다 이벤트가 많아서 관망심리도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